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정국의 헤어스타일이 인도네시아 패션 매거진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29일 코스모폴리탄 인도네시아판은 뜨거운 2020년 BTS 정국 헤어 트랜메이션 5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2020년 방탄소년단 정국은 예상치 못한 섹시한 헤어스타일 변신으로 또다시 화제가 되었다라며 2020년 헤어로 큰 이목을 끌었던 핫 스타일 5가지를 꼽았습니다. 코스모폴리탄은 먼저 첫 번째로 정국의 블루 컬러 투톤 브릿지 헤어스타일을 꼽았는데요. 이 헤어는 정국이 2020년 2월 맵 오브 더 소울 7 앨범의 컴백으로 선보였던 스타일로 전정국이라는 이름의 남자에게 치열하고 신비로운 인상을 주는데 성공했다라고 매체는 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 활동 당시 가르마 펌으로 러블리한 이미지를 주었던 정국의 헤어스타일을 꼽으며 사랑스럽지만 반면 섹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장발 헤어스타일을 한 정국의 귀환은 열광적이었다며 뜨거운 야성미가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네 번째로 뽑은 정국의 언더컷은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를 만큼 그의 헤어 변신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호평을 하며 그 결과 섹시한 정국에 매료되고 설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묶은 정국의 맨번 헤어스타일은 옆머리에 언더컷 덕분에 섹시하면서도 매혹적인 남자 번 헤어스타일로 거듭났고 펌에 곱슬거리는 질감을 더해 정국을 더욱 섹시하고 영하게 만들어주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정국의 헤어스타일 변신은 매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왔지만 특히 2020년에는 팬들은 물론 해외 유명 매거진, 매체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국 매거진 팀보그가 선정한 2020년 K-POP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정국의 헤어스타일이 꼽힌 바 있었고 영어권 최대 한류 뉴스 사이트 순피가 선정한 맨본으로 인기를 끈 K-POP 아이돌 7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패션 웹진 브로 24/7이 선정한 2020년 한국 남성들의 가장 트렌디한 헤어스타일에 정국의 장발 헤어스타일이 오르기도 하며 엄청난 화제성을 체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년엔 또 어떠한 헤어스타일을 선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달려라 방탄에서 요리 잘할 면모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29일 위버스와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자체 예능 프로그램 달려라 방탄 122회에서는 역 아바타 셰프 2편이 그려졌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슈가와 진이 셰프로 다른 멤버들이 내리는 지령에 따라 1시간 이내 요리 2개를 완성하며 레시피는 오로지 지령자의 요리 영상을 본 후 전달했습니다. 정국과 지민이 첫 번째 지령자가 된 가운데 요리 영상을 시청했고 빠른 재생 속도에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그 와중에 영상을 재빠르게 스캔한 정국은 무전기를 받아들고 자 기다리는 동안 양파 취향껏 썰어두고 물 전분 1대1로 전분물 만들고 프라이팬에 물 자작하게 넣고 자 간장이라고 한번 봤음에도 마치 속사포로 랩을 하듯 레시피를 빠르게 읊었고 그 모습에 멤버들은 폭소하기도 했습니다. 레시피 영상이 탕수육을 만들고 있음을 직감한 정국은 여러분 탕수육 맞아요 탕수육이라고 외치며 보이는 대로 요리 방법을 설명했고 요리는 급 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 영상을 시청한 정국은 전분물을 사용하는 것은 탕수육이라고 확신을 했고 돼지고기 600g에 소금, 후추, 맛술을 넣고 조물조물해 전분물을 만들어야 한다. 물이랑 전분을 1대1 비율로 라며 침착하게 고기 밑간 레시피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일단 전분물 만들어 놓고 한 명은 양파랑 당근 썰고 라며 분업도 차분하게 지시를 했는데요. 정국은 탕수육 소스를 만들 요리 도구까지 직접 골라주는 스위트함을 보였고 요리는 술술 진행이 됐습니다. 이어 진행자를 맡은 RM은 정국과 슈가에게 두 베테랑답게 나름 잘 준비를 해 가시는 것 같다라고 두 사람의 호흡을 칭찬했습니다. 또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으로 요리 레시피를 전했지만 재료를 넣을수록 맛은 미궁으로 빠졌고 정국은 탕수육 소스 맛이 괜찮으면 전분물을 넣어서 탕수육 소스를 만들 거다 라며 기억을 소환해 탕수육 소스 소생에 나섰습니다. 때마침 쓴 찬스에 지령자 두 명 모두 나와서 2분간 요리가 나오자 요리 현장으로 곧장 달려갔고 정국은 제일 먼저 탕수육 소스에 관심을 보이며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 후 설탕을 집어들고 긴급 수혈에 돌입한 정국은 통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거침없이 설탕을 뿌렸고 이후에 전분물을 넣으며
탕수육 소스의 맛이 기적처럼 되살아나며 멤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역시 정국입니다. 한편 모든 미션이 끝난 이후 정국은 슈가와 진을 찾아가 고생했다 고생했어 라며 등을 토닥였고 완성된 김피탕을 직접 가지러 가는 섬세함으로 정성을 담은 요리에 대한 애착을 보여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그랜나룻을 붙여도 변함없이 잘생김을 뽐냈습니다. 지난 29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에서는 2020년 페스타 패밀리 포트레이트 촬영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중 정국은 유닛 멤버 촬영에서 문을 열고 제이홉을 바라보며 형 여기 왜 있는 거야? 라며 상황극을 만들었고 모니터링을 하러 가는 진을 힘으로 막아서는 등 특유의 잔망미 가득한 귀여운 막내미로 촬영장의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단체 촬영에서 정국은 엽사 찍을까 우리? 라고 제안하며 웃음을 안겼는데요. 특히 정국은 블랙 수트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에 마치 엘비스 플래슬리를 보는 듯 거대한 그랜나룻을 양 귀 옆에 붙이고 근엄하게 등장해 멤버들을 순간 빵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앞에서도 그랜나룻을 만지며 진지하게 꽃단장을 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웃음까지도 사로잡았는데요. 이를 본 슈가는 정국이는 옛날 60-70년대 미국 영화에 있었을 것 같아 라고 말했고 제이홉은 그랜나룻을 쓰다듬으며 내가 만져본 그랜나룻 중에 제일 부드럽다 라며 호기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모든 촬영을 마친 정국은 페스타를 위해서 곡을 하나 또 준비할 거예요 라고 운을 떼며 주제는 아미 너이고요. 제가 한 번도 개인 자작곡을 공개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팬들에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당일 영상 속에서 정국은 소년 같은 비주얼, 섹시한 남성미 등등 다양한 매력으로 보는 이들의 설렘을 유발시켰습니다. 또한 정국은 탄탄한 피지컬도 눈길을 끌어모으며 여심을 저격했습니다. 자, 끝으로 올해 2020년이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내년에도 항상 정국의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